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은 정말 화려한 비주얼과 그리고 탄탄한 실력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프로게임 정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차세대 드롭 퀸을 꿈꾸는 분들이고요.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 4인조 드롭 걸그룹 레이디 팀입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보리랑 작약꽃 많이 구경하셨나요? 아, 저희도 이렇게 대기하면서 봤는데 너무 멋진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가시는 시간까지도 오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보리 작약축제가 100회, 200회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신곡 있을 때 잘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할게요. 박수와 함성! 자, 다같이 양손 머리 위로 네, 박수!
정말 많은 행사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앵콜 안 맞는데도 처음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저희 여러분들께서 좀 더 함께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막내 하은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 네. 이 친구 집이 어디라? 하만. 하만이에요. 하만이. 아, 여기 하만 분들은 별로 안 오셨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왔나? 마산 있습니까? 네, 마산. 마산. 와, 마산도 마산에서 많이 오셨구나. 역시 이 청보리 작약 축제가 전국에서 다 찾아주시는 멋진 축제인 거예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만에 마산아도 있고 하만아도 왔으니까 여러분 좀 더 박수와 함성 크게 부탁드릴게요. 최고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즐겨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친구가 되어서 즐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근데 또 하만 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원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가 친구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라고 외쳐주셔야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또 하만이니까는 또 다르게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친구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대! 라고 해주셔야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럼 저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친구야! 와, 나도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더 크게 외쳐보고 메들리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아싸!
Thank you.
원하는 노래.
여러분 최고입니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이디 피아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